자, 이번에는 폴리노미얼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부해왔던 것도 폴리노미얼과 연관성이 있죠. 익스포넌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폴리노미얼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이 있습니다. 이때 x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4라면은 그 결과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3일 경우에는 역시 3을 넣어서 결과값이 나오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니까 가끔씩 실수라는데 이번에는 x자리에 마이너스 4가 들어있잖아요. 그래 x스퀘어가 될 때는 마이너스 4의 스퀘어가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x스퀘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x자리에 3이 들어가는 거죠. 3의 제곱에 앞에 마이너스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그죠? X, 이두 가지, 이 경우를 간혹 혼돈들 해요. 아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이것의 경우, X에 음수가 들어가서 스퀘어가 되는 경우와, X에 양수가 들어가지만은 그 앞에 마이너스 9가 있는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라는 거. 자, 이렇게 이두 개의 식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경우에도 풀어서 비슷한 것끼리 뭉쳐주고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것끼리.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은 제곱끼리. 그냥 x는 x끼리.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x를 합치면은 마이너스 18x가 되겠군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9가 있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10x와 플러스 9x가 돼서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